거 넣을 거 냉장고에 넣어놓자. 고기하고 이런 것들, 파채 이런 것들. 계란. 넣어놓고 넣어놔야지. 자, 여러분 숙소까지 오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낭만여행 춘천에서 2부의 순서를 잠시 후에 주시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식을 취하시고 잠시 후에 밝은 정신으로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춥냐? 장작불 켜줄까? 예, 주무시는데 아주 작품성이 좋은 배그가 있어서 대대시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은 아재 개그입니다. 신하와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 안무랑궁. 정답은 세 글자고요. 신하강 아닙니다. 정답은 바이킹. 중학생 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차는 중고차. 연정우 씨 역시 아재군요. 정답입니다. 가슴 가신데 못 쓰는 가슴. 김사갓. 김사갓. 두 글자입니다. 오마이갓. 두 글자입니다. 쑥갓. 정답입니다. 딘딘 씨 1점 획득입니다. 아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군. 말도 안 돼. 방구. 돼지가 방구를 끼면 문세윤. 정답 같지만 정답은요. 돈가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돼지가 떨어지면? 돈벼락! 오우 정답입니다! 역시 아재 앞서가시네요. 돼지가 앉으면? 돈방석! 대단합니다. 미국의 비는? LA갈비. No, USB. 아!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배쳤습니다! 어우, 열받아. 사람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숫자는요? 18? 5? 5? 언제 끝나요? 너무 힘들어요. 많이 쇼핑을 했는데 물건이 다 별로였다면?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요?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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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락? 아, 짜증나. 아, 그만해. 아, 신바다. 아, 재밌는데.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은?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오래?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은요? 김래원? 아닙니다. 땡! 오. 김명민? 아닙니다. 장수원? 아닙니다. 정답은요? 이승기입니다. 이승기 씨입니다. 아, 진짜 짜증나. 너무 짜증나. 아, 얼마나 진짜로. 언제까지 있어, 이게. 아, 니가 왜 이렇게 많아? 김민 씨, 웃음을 참으신다면 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불암 시리즈입니다. 최불암이 손자랑 놀고 있었다. 손자가 말했다. Good morning. 최불암이 말한다. 그게 뭔 뜻이냐? 네, 영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흐뭇해진 최불암, 부엌으로 가서 김혜자한테 자랑하고 싶어졌다. 굿모닝! 시래기국이에요. 시래기국이에요. 뭐고? 굿모닝. 굿모닝! 시래기국이에요.